기아 타이거스가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경기 모두 검발 유니폼을 입고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왕조 시절의 해결사 본능이 되살아났고 마운드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발 유니폼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왕조 시절의 유니폼으로 무장한 기아는 88 고속도로 시리즈에서 삼성을 재물삼아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830여일 만에 단독 3위. 지긋지긋한 올 시즌 일요일 9연패에서도 탈출하면서 이제 2위 자리까지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1호 타이거즈, 이제 이 단어는 잊어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9연패를 끊어내면서 고속도로 시리즈 2전승을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올 시즌 기아 약진의 비결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운드에 있습니다. 중위권을 맴돌고 있는 방망이에 비해 투수진은 선발과 불펜이 조화를 이루면서 팀 평균 자책점은 4.24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경찬을 대신해 전상현이 뒷문을 단단히 책임지고 있고 박준표와 고영창이 안정감 있게 지키고 있는 마운드에 신의 정혜영까지 가세했습니다. 마운드에서 항상 자신 있고 열심히 던지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타선의 집중력도 좋아져 뒤집는 경기도 많아졌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선제 실점한 32경기에서 무려 5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창진과 김규성 등 고비 때마다 해결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배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그 게임을 이렇게 풀어가는 뭔가 이런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 선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베테랑들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승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맛빛 속에서도 올 시즌 반환점을 돌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제 무더위를 관통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부상 관리가 선두권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